충북 여야의 공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신인들은 컷오프부터 치열한 경쟁을, 반면 현역 의원 대부분은 경쟁자 없이 본선 직행이 예상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청주 흥덕을 새누리 5명, 더민주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제천 단양에서는 새누리 6명, 더민주 4명으로 가장 많은 공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두 지역구 모두 노영민, 송광호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다 보니 여야 공이 출마 러시를 이루며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는 사정이 180도 다릅니다. 이종윤 예비후보와 경선해야 하는 청원 변재일 의원을 제외하면 청주상당 정우택, 흥덕갑 오재세, 충주 이종배, 중부사군 경대수, 남부삼군 박덕흠 의원은 당내 경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야가 경쟁하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당내 현역 물갈이가 사실상 충북에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한편 충북 8개 선거구 공천 신청자는 새누리가 21명, 더민주가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신인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현역 대부분은 당내 경선을 벗어나 차분히 텃밭을 다지며 예선을 거쳐 올라올 상대당 신인을 맡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